생각하실까? 그 애들이 또 요즘에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뺀질의 도를 넘어서서 이럴 때 선생님을 약올리려는 애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애들까지도 사실은 일찍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지 않은 시간이고요.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회의도 하신다고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 여기 포스트잇을 한 장씩 놔드렸습니다. 긴급하게 제가 강의를 하나가는 도중에 긴급하게 이 사안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익명으로 하셔도 또 적어서 여기다 놔주시면 제가 그걸 말씀 나누려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 명함도 혹시 받으셨나요? 네. 네, 명함의 그 홈페이지가 kt21.c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기요. 클릭해볼래요? 저기 쟤는 저희 반 소속인데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4일부로 결석 68일 찍고 검정고시를 대망의 품을 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처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있을 때 알바 나와라 시간 나온 맛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원래 즐거운 학교 안에 커뮤니티인데 너무 주소가 복잡해요. 즐거운 학교 주소가. 그래서 제가 kt21.com 하면 이렇게 바로 가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내용은 애들의 사적인 정보가 없는 거 이건 전부 다 로그인 안 하셔도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돌봄과 치유 게시판. 이제는 그 새로운, 저는 돌봄 치유가 새로운 훈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인 훈육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지금 호문이가 저기 나와 앉아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학교를 그만둔다는 애하고 담임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끝이지. 미치긋지긋하면 68일 동안이나 결석을 해? 그럴 텐데 그렇지 않지. 지금은 돌봄과 치유라는 게 그리고 행복교육. 여기 행복교육 클릭해보세요. 거기 가시면 제가 회심에 여기 좀 올라가면 행복교육을 위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좀 내려가 봐. 여기 미디어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자투리 시간에 5분이고 10분 수업시간이 남을 때 있잖아요. 애매하게.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행복교육을 동영상, 닉브이치티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닉브이치티 한번 클릭해봐요.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닉브이치티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강의를 해볼게요. 됐어. 빠져. 종료. 됐어. 뒤로 가서. 다시. 이게 행복교육이라는 게 지금 아이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한국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살률이 1이면 이 병도 1이다. 어떤 병도 1이다. 우울증도 1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울한 그 공간은 아마도 감옥이겠죠? 감옥? 그 다음으로 우울한 그 집단이나 조직이 어디일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께 여쭙게요. 군대를 다시 한번 가실래요? 학교를 다시 한번 다니실래요? 군대 간대요. 교감 선생님, 군대를 다시 한번 가시겠어요? 아니면 학교를 다시 한번 다니시겠어요? 저는 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네, 아유, 녹화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인 사회에서 너 학교를 다시 한번 다닐래? 군대 한번 갈래? 그러면 군대는 재미라도 있지. 그렇게 그렇다면 우울의 지수가 가장 심한 집단은 어디겠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입니다. 이게 또 고등학교가 더하죠?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다섯 손가락 안에 그들은 우울한 집단이다.